뭐 예술가가 되고 퍼포먼스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5년 전에 세탁기를 한 시간 만에 세우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 마지막으로 5년 만에 우리 스타킹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의 작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특별하게 한 번도 안 해봤던 큰 물건을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큰 물건이요? 네. 자, 큰 물건 나와세요! 어떤 겁니까? 아니, 여기 앉아있는 요 물건을 제가 세우고 싶습니다. 이 무거운 소파를 세우기에 도전하시겠다. 거짓말일 거야. 세탁기의 두 배의 크기입니다. 그럼요, 너무 길어요. 아, 나 할 수 있어. 컵박스로서 제보를 하십니다. 자, 올렸어요. 올렸어요. 여러분, 올렸습니다. 자, 과연 최고 큰 가구 쇼파를 사상 처음으로 절대 중심을 잡아 세울 것인가? 쇼파 균형점 잡기가 저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도전!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장면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키보다 더 큰 쇼파를 세울 수 있을지. 아니, 소파도 1인용 소파도 있는데 굳이 3인용 소파를. 이게 1인용이죠? 3인용. 누우면 1인용. 무중력 균형 잡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보면 볼수록 그야말로 경이로운 작품을 아닐 수 없는데요. 다 나오세요. 기정 사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 하나, 둘, 셋. 오! 이번 주도 말이죠. 아, 특별히 박기민 씨가 이런 중에 화제의 뮤지컬. 브로드웨이 41번가 탭댄스 팀의 멋진 공연과 함께 와우.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주신다고 부릅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웨이네요. 브로드웨이에요. 2년 탭댄서 이준서라고 합니다. 아, 좋아요. 잠깐이었지만 제가 나중에 커서 꼭 무대에서
같이 작품을 하고 싶은 분들과 만나서 너무 영광스럽고. 아, 우리 브로드웨이 40일 같은 거?